할렐루야, 구원 기도입니다. 9시 1분.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나오신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이 땅과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아시죠? 예,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127편,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봉대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가정, 그러니까 부부, 또 가정, 국가, 이 세계 모든 것을 세우신 분이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도 또 부부도 가정도 자녀도 다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집도 헛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헛된 것이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그 지키는 것도 파수꾼이 끼어서 아무리 지켜도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책임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러려면 내가 지키고 내가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잘 믿자 이겁니다. 바로 오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영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로부터 나오니까 그런 삶을 먼저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냐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집도 또 우리 또 도시도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건강까지도 정말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또 같이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있는 이 미국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미국 땅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깨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며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근원이 죄락토는 알고 해결하려면 살게 여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만이 진정으로 산다는 걸 알고 버리고 꾀를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과 한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환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M국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곳의 예배당과 또 코로나에 속히 종식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종식과 특히 인도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전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우리 크리스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 M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쿠데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이 자들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종식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라고 원하는 거룩한 나라 새롭게 개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예배당도 잘 주안에 잘 건강히 잘 지켜주셔서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여 또 전 세계 모든 선교지와 교회들 다 지켜주시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복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기도 좀 가지고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가정 안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믿으러 나갈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길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 남날 저들의 학업과 또 아버지의 결혼과 직장과 앞날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도 우리 가정에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목회와 총회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하는 것 주 안에서 미래에 잘 이루어지게 되시면 건강으로 축복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 땅에서도 정말로 그렇지 않아서 삶이 사람을 존중여기고 또 어르신들을 존중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많은 데 출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텐데 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까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또 치료해달라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여 주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 경외하고 바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여기고 존중여기고 어린 생명부터서 어른들까지 아버지며 잘 공경하면서 정말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아버지 구별된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이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한국에 나가서 아프신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 때문에 나가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만
만나게 나간 분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아버지 좋은 소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앞으로 나갈 분들까지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또 한영구장님 비롯해서 아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따님도 그렇고 모시다 성도님도 그렇고 성교자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용남 목사님이나 최민성 사모님이나 또 이제 출산한 우리 최상강 사모님이나 그리고 어린 생명 그리스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김준 집사 수술 앞두고 있사오니 또 깨끗이 잘 수술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매일 밤마다 드리는 아홉 시 1분 구원 기도가 이미 영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올려드는 우리의 그 기도가 생활 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또 하나님 주에서는 올려드리니 아프신 분과 다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